PH1은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. 하온까지 나와버려갖고 야 너무 하이언해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온이 마지막 벌써였잖아. 그쵸. 마지막 부분에 먼치맨과 미라니. 아 맞다, 나 할 말이 하나 있어요 형. 먼치맨 20만원이더만 월세가. 얘 월세 얼마야? 여기 20만원이요? 형 거기 서울이에요. 여기 경기도잖아요. 우리가 월세가 여기가 25만원이거든요 우리 더 큰 데로 옮기자. 야 훨씬 좋아 여기가. 거기 벽 봤어? 그건 몰라요. 피아노 학원 벽이야 저기. 그리고 여기보다 좁아. 그래? 그리고 천장 낮은 거 봤어? 되게 자세히 봤네. 휘민이 이러고 들어가더라고. 아 개오바. 휘민이 이렇게 무릎 땅에 대고 들어가더라. 미란이가 진짜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미란이는 무대를 정말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해요. 아니 근데 느낌이 달라. 마이크 두 손으로 잡고 눈 꽉 감고 노래하는 부분. 그 부분 되게 몰입력을 높여주더라고. 그리고 우리가 또 대충 스토리를 가사에서 들어서 알잖아. 바허덕이다 하늘까지 얼어붙은 삶을 받고 더 이상 떨지 않지. I got the beat. 절실함이 있고 하니까 더 몰입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무대를 하는 게 되게 좋았고. 무대에서는 PH1도 나오고 하운도 나오고 그룹 이름 밑에다가 난 계속 달렸어 포럼한 쓰레기 약속 못한 만큼 많아 할 일이 이제는 모두 내게 마치 뷰비 기분이 안 좋은 기억 나 미안되는 위치 하이언 출동이었고 나는 이 노래가 메르테의 프로곡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어. 그런 분위기였고 PH1은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. 하운까지 나와버려갖고 야 너무 하이언해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운이 마지막 부분이었어. 그쵸. 마지막 부분에 하이언 전부를 다시 하러 왔다. 아 맞지. 우리 형의 그룹이 지원이 형이네 버스 위미스 미스 DJ 소미 트레드 나리 고드 마치 박준범이 레드테이프 첫 번째 트랙에서 싹 다 샤라웃한 것처럼. 그거를 너무 좋아해. 그냥 하이언 노래라니까. 오, 예언 하나 할게요. 넘어가시죠. 근데 뭐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쇼미더머니 프로듀서 중에서 그룹에서 가장 비대하다. 노래를 너무 잘했다. 아, 근데 확실히 잘 찍더라. 훅은 누가 잘 짰는지 그 훅을 누가 짰는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 짜서. 분위기가 되게 다른 분위기잖아.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음악이랑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고 훅도 되게 신선했잖아. 커너 포인트도 있고 멜로디 포인트도 있고 그룹이랑 만세.